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소식으로 꽉 채운 두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국회 문체위 소속 최영두 미래통합당 의원과 어제 있었던 고 최석현 선수 관련 가해 행동 청문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둥커벨이죠. 배종찬 소장의 여론 택배를 받아볼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와 4부에서는 정태원 변호사와 구정무 변호사가 함께하는 조찬 파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측의 2차 기자회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정대훈 연구사가 알려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부 보물전에 대한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출발합니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안녕하십니까. 전진영입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간의 갈등이 외교 공관 폐쇄라는 최악에 가까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72시간 이내 폐쇄하라라고 했고요. 이에 대해 중국은 일방적인 정치적 도발이자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외신 브리핑 코너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는 무력 충돌이 이어져 온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이라는 곳인데요.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최근 전화 통화에서도 이 돈바스 지역의 상황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나우 인터뷰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왜 이렇게 돈바스 지역에서 부딪히는지 관련 이야기 전문가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오늘 전국에 강한 장맛비가 내립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비가 많이 오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한데 몸도 찌뿌둥하고 시원한 국물 마시면서 몸을 보신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 26일이 삼복 가운데 두 번째 드는 복날 중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으로 건강 챙기시는지요? 이번 중복엔 뭘 드시면서 보양하실 건지요? 이미 매일매일 영양식을 먹는 요즘에 보양식이 과연 필요할까? 고기를 먹어야 하나? 채식으로 보신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반찬 토론에서 뜨겁게 토론해보고요. 오늘 3분 요가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동작 보실 수 있습니다. 3분 투자로 건강 챙기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은 노무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연차 휴가와 여러분의 상담으로 가득 채워보죠. YT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보라 이현우의 어섭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라디오 요정 라요 안보라요. 웅하 웅이웅이웅디 이현웅입니다. 라요. 네. 라요는 살면서 운이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예요? 글쎄요. 어렸을 때 과자 먹을 때 별사탕 봉지 두 개 있었을 때? 아, 너무 좋다. 어린 시절에 그때는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기뻤잖아요. 웅디는요? 아니, 저는 뭐 우리 안보라 이현웅이 어서 업쇼 통해서 라요도 만나고 업벤져 성취자분들도 만나고 우리 제작진분들도 만나고 그게 최고의 행운이지요. 오늘 뭐 아부의 날이에요? 나한테 이거 말하려고 질문한 거죠? 근데 갑자기 이거 왜 물어봐요? 아니, 저희가 목요일마다 라디오도 사랑을 싣고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소중한 인연을 찾고 있는데 아 정말 운이 꼭 좀 닿아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물어봤답니다. 그랬구나.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아, 근데 갑자기 운해서 그런데요. 그럼 오늘 추측 문자 그거 하면 어때요? 어떤 거요? 나의 기막힌 행운. 오. 기막힌 우연도 좋고 소중한 인연도 좋고요. 어벤져스 여러분의 나의 기막힌 행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어벤져스 여러분의 나의 기막힌 행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앱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열려있고요. 오늘도 신나게 달려봅니다. 웅기 어벤져스 준비됐나? 준비됐다. 가자.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스타항공 직원 1,600명의 무더기 실직 사태가 걱정됩니다. 이스타항공은 동방의 별이라는 뜻입니다. 창립자 이상직 민주당 의원에 져서 촌놈 하늘을 날다를 보면 이스타항공의 별은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사는 꿈과 희망의 별이다
앞으로도 이스타항공은 지금처럼 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위해 도전하는 가장 선한 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은 기업 윤리와 더불어 효율적 경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창립자의 말을 믿고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실직과 해고, 동방의 별이라는 이름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항공사였습니다. 별빛은 잃었지만 노동자들의 생계의 빛은 꺼지지 않도록 국토부와 당사자들의 노력을 다시 한번 기대해봅니다. 2020년 7월 2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상 전향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나는 주체 사상을 버렸다, 봉자 아니다 하신 적 있습니까? 아무리 청문위원으로서 물어보신다 해도 온당하지 않은 질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체 사상 버렸다, 이게 그렇게 힘든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주체 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네. 아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착각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체 사상, 전대협 등 지난 시대의 이야기가 청문회장에 등장했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에서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수사검사, 기소검사 공중분해시키고 좌천시켰어요. 전제 사실이 틀렸습니다. 저는 해당 사건의 수사팀을 그대로 유지하는 인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른 자료 다 뒤져봐도 수명자라는 말 쓴 적이 없더라고요. 전에 있다니까요. 왜 자꾸 따지려고 그래. 답변만 하시면 되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통합당 김태흠 의원 간의 설전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투표는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정책위 부의장과 이용주 전 의원 두 분 모셔서 해당 논란을 비롯한 현안들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공공 부대를 설립하고 지역 의사제를 새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국립 공공 부대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남원 호남대 피부에 따른 기존 정원 49명과 기존 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공공 우려를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여당의 계획. 의협은 8월 총파업을 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강화 대책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2시간 정도 걸리는 버스입니다. 매일 같은 사람이 탑니다. 여러 정류장에서 아주머니들을 다 내려준 후에 종점으로 향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물은 아래로 흘러갈수록 그 폭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등병의 편지 원곡자이시죠? 4부에서는 고 노회찬 의원의 2주기 추모 헌정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 가수 김현성 씨 모셔서 관련 이야기와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생보 시작합니다.